강하나의 음악 공간. 강민선의 문화다락 방, 강하나의 음악 공간, 화요 클래식 크리스마스 이브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메리 크리스마스, 미리 크리스마스라고 인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저는 크리스마스를 맞이해서 저희 청취자분께서 보내주신 이 산타클로스 옷과 모자를 한번 선보였습니다. 제가 입기 전에는, 내가 태어나서 별 일을 다 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는데 막상 입고 나니까 정말 귀엽네요 나름. 네, 저희 청취자 우주 아빠님께서 어제 이거를 두고 저는 못 뺐는데 가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냉큼 입어봤습니다. 어때요? 어울리나요? 네. 정말 뭐 이런 날 아니면 언제 이런 걸 입어보겠어요. 네, 제가 태어나서 산타클로스를 흉내낼 그런 일이 어렸을 때 말고는 커서는 거의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제가 대학생 시절 때도 뭐 재롱잔치를 할 일도 없고 그래서 이 산타클로스 옷을 입은 일이 이제 성인이 돼서는 거의 없었는데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처음으로 문화다락방에서 이 크리스마스 복장으로 여러분들을 만나게 됐습니다. 네, 오늘 울지 마세요. 울면은 산타 할아버지가 선물 안 줍니다. 저 오늘 선물 안 드릴 겁니다. 그래서 오늘 화요 클래식 시간에는 졸지 않는 분에게 선물을 주는 날로 졸면 안 돼. 네, 근데 진짜 이 크리스마스가 저는 뭐 어제까지만 해도 그냥 항상 그런 거 있잖아요. 크리스마스가 되기 전에 그 풍경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크리스마스 마냥 막 반짝반짝 빛나고 뭐 이런 것들에 아 이제 정말 크리스마스가 오는구나 라는 그런 마음은 알았는데 정말 이렇게 크리스마스가 올 거라고는 뭐 생각도 못했고 뭐 별로 실감도 안 났어요. 근데 막상 제가 이렇게 이런 옷을 입고 방송을 하니까 실감이 나네요. 네. 그러면 우리 오늘은 화요클래스 시간이죠. 크리스마스 이브를 맞이해서 좀 더 화요클래스 시간도 아름답고 우아하고 예쁘게 꾸며질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화요클래스 시간 첫 곡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브람스의 4번 F샵 장조. 네, 여러분들과 함께 듣고 오겠습니다. 네, 브람스 헝가리 무곡, 네, 4번 함께 들었습니다. 네, 지금 청취자 여러분이 처음 들어오신 분들은 깜짝 놀라셨을 것 같아요. 네, 들어오자마자, 아, 강한다가 원래 저렇게 좀 어디 아픈가? 라고 생각을 막 우아한 클래식을 틀어놓고 산타 복장으로 막 춤을 추고 있으니까, 굉장히 놀라셨을 것 같은데, 네, 저 원래 이런 사람입니다. 오늘 또 이상하게 처음 들어오시는 분들이 왜 오늘따라 많지? 미리 다 이렇게 계획을 하신 건가? 오늘 강하나 산타 복장하니까 다들 오늘 그동안 들어오지 말고 오늘 이제 들어가라. 뭐 이런 공작들을 펼치신 거 아닙니까? 네. 네, 지금 방금 들으신 브람스 헝가리 무곡 함께 했고요. 네, 진짜 크리스마스가 제가 이렇게 옷을 입어서 그런지 아, 정말 크리스마스구나라는 생각을 했고 이 트리는 뭐냐면요. 그 강명길의 다드싸 팬이신 분이 보내주신 트리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잘 쓰고 있어요. 이따가 10시 이후에는 아마 발칙한 뉴스에 이 트리가 등장할 예정인데요. 정말 크리스마스라고 하면은 그 반짝반짝 빛나면서 이런 뭐 빨간 색깔, 초록 색깔 뭐 이런 다양한 색깔들로 뭐 이뤄지는 그런 거리 풍경들 이런 것들이 사람 마음을 설레게 하잖아요. 하지만 그 설레는 마음 앞서서 좀 더 주변을 돌아보는 그런 따뜻한 마음도 함께 가지시는 그런 크리스마스 이브가 됐으면 좋겠네요. 네, 이어서 곡 함께 하겠습니다. 지오르다노 오페라 안드레아 세니에 함께 하겠습니다.
네, 안드레아 셰니에. 네, 여러분들과 함께 오페라 안드레아 셰니에 5월의 아름다운 날처럼 함께 들었습니다.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죽음을 앞둔 시인이 자신의 마지막 작품이 돼 시를 쓴다. 네, 바로 지금 방금 함께 들은 지르다우의 오페라 안드레아 셰니에 나오는 이 시인 안드레아 셰니에 아리아 5월의 아름다운 날처럼이 그런 죽음을 앞둔 시인의 마지막 작품을 이야기하는 아리아입니다. 여기서 프랑스 혁명기에 이 셰니에는 인민재판에 넘겨져서 사형 선고를 받게 되죠. 그래서 생라자로 감옥에서 새벽을 기다리며 셰니에는 시를 씁니다. 그리고 그에게 면회온 친구에게 이 시를 들려주죠. 아리아 5월의 아름다운 날처럼 바람으로부터의 키스와 태양 빛으로부터의 어루만짐과 함께 그것은 지평선 위로 사라진다. 나도 운율의 키스와 시의 어루만짐과 함께 내 존재의 아주 높은 곳에 올랐다. 우주는 인간 개개인의 운명을 주관한다. 여기 이미 죽음의 시간을 내 곁에 가져왔다. 그리고 아마도 나의 마지막 시구가 끝나기 전에 사형 집행인은 내 인생의 마지막을 발표할 것이다. 존재해라, 시정이여, 최후의 여신. 여전히 당신은 훌륭한 영감, 친숙한 불꽃을 시인에게 허락하네. 당신이 나의 심장으로부터 왕성하게 불출하는 날, 나는 당신에게 시를 줄 것이지요. 곧 죽음을 맞이할 이의 차가운 호흡을, 이라는 그런 시를 마지막으로 면회온 친구에게 시를 들려준다. 이런 내용의 오페라입니다. 여러분들은 만약에 죽음을 앞둔 상황이다. 참 죽음을 앞둔 이 상황에 시를 쓸 여유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지만, 마음이라는 것이 이렇게 뭔가 글귀로 정리를 하다 보면 내가 그간 살아봤던 이런 뭐 주마등 같은 것들이라고 해야 되죠. 그런 것들이 차곡차곡 정리되는 느낌이 든다고 합니다. 아마 그 내용을 담은 오페라 안드레아 셰니에서 이런 시가 또그 마음을 전달되는 시가 아니었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네, 그러면 우리 이어서 또 클래식 곡 함께 듣고 오겠습니다. 바리톤 주세페 발덴고가 부릅니다. 베르디의 오페라 가면 무도회 함께 듣고 오겠습니다. 네, 바리톤 주세페 발덴고가 부르는 베르디 오페라 가면 무도회 알자티 함께 들어봤습니다. 네, 그렇게 우리가 좀, 뭐, 그런 것들처럼, 이런, 지금 함께 들으신, 가면 무도회 중, 그대는 나의 명예를 더럽혔도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이 얘기에서 가사말을 조금만 말씀드리자면, 기쁨에 넘친 내 안에 영혼을 더럽힌 이는 당신. 나를 믿으면서도 한 번의 사악한 행동으로 나에게 독을 주었구나. 배신자, 가장 친한 친구의 충성을 이런 식으로 갚다니. 오, 잃어버린 행복이여. 나를 전율하게 했던 포옹의 추억. 너무나 사랑스럽고 순수한 아멜리아가 내 가슴 속에서 사랑으로 빛날 때. 이제 끝났어. 징후 이외에는 남은 것이 없어. 나의 상심한 가슴 속에는 죽음만이. 오, 잃어버린 행복. 오, 사랑의 희망. 약간 내용이 좀 우울하죠. 네, 많은 분들이 또 들으시면서 우울하다 생각이 들수 있을 것 같은데, 그만큼 이 베르디의 작품이 약간 좀 이런, 우리의 그런 현실 속에서 불행으로 어떻게 보면 치닫는 듯한 그런 느낌의 가사말이 많이 전달되는 것이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가면 무도회라는 것들이 이제 또 이렇게 딱 들으면 떠오르는 그런 글귀가 얼굴을 가린 채, 내 얼굴과 다른 인생을 한번 살아보자 라는 느낌이 좀 들죠. 그만큼 우리는 이 세상에서 수많은 가면 뒤에 살고 있다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도 누구를 만날 때 어떤 가면을 쓰고 가고 또 어떤 사람 만나면 다른 가면을 쓰고 가는 것처럼 참 이렇게 우리는 수많은 가면 뒤에 모습을 그렇게 우리는 갖고 있고 또 내보이고 있고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한편으로는 진정한 나의 모습을 네. 목소리가, 네. 진정한 나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때, 그때, 이 가면 자체가 필요 없을 때,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만나게 되고,
인정받게 되고 또 우리의 모습을 이해해주는 그런 사람들을 만날 때 굉장히 나의 본연의 모습을 더 표출하게 되고 또 그만큼 거기에 대해서 위안을 삼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도 처음에 우아한수다를 시작해서 문화다락방까지 올 때까지 수많은 그런 시간들이 있었죠. 그래서 처음에는 여러분들에게 예쁜 모습만 보여드려야지, 뭐 어떤 모습만 보여드려야지 이랬는데 저의 이런 숨은 저의 모습을 어떻게 감출 길이 없어서 이미 많은 청취자분들이 아, 강하나가 좀 허당끼가 있구나. 어리버리하구나. 이런 뉘앙스의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저 절대 그런 사람이 아닌데. 저는 차분하고, 우아하고, 고귀하고, 똑부러지고, 이런 것을 추구하는. 어쨌든, 그런데, 제가 본의 아니게, 제가, 저의 모습을 너무나 많이 드러냈던 나머지 이제 청취자분들이 저를 간파하신 게죠. 네. 어쨌든 이 모습 자체를 사랑해주시는 분들이 있기에 오늘 문화다락방도 이렇게 알차게 꾸며지고 있는 게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러면 우리 클래식 이어서 함께 들을 곡, 여러분들과 함께 들을 곡은요. 네. 리스트의 네. Consolations. 네. 3번 함께 듣고 오겠습니다. 네, 리스트의 위로, 썰 172, 3번, 디플레장조 함께 여러분들과 들었습니다. 네, 이 리스트 곡은 많은 분들이 좀 어떻게 보면은 들으시면서, 약간 잔잔하고, 어떤 선율이라고 해야 될까요? 좀 위로라고 제목이 붙여져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좀 약간 따뜻한 손길 마냥, 위로를 받는 듯한 기분의 그런 곡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이 곡은 독일 바이마르에서 여섯 곡으로 이뤄진 작품으로 리스트가 당시 비트겐슈타인 대공 부인과 사랑에 빠져서 함께 지냈던 그런 행복한 시기에 사랑으로 약간 정서적 안정을 찾으면서도 한편으론 그렇게 생긴 마음의 여유를 다른 이들과 나눈다는 의미를 담은 약간 담백하고 솔직한 형태의 그렇게 그린 작품이라고 하죠. 어떻게 보면 대공 와이프한테 하는 그런 사랑인 만큼 좀 약간 불안한 마음도 있었을 텐데 굉장히 좀 오히려 사랑의 정서적인 안정을 더 많이 느낀 건가 봐요. 그래서 이 리스트 당시 어떻게 보면 굉장히 프란츠 리스트는 19세기에서 엄청 화려한, 더할 나위 없이 화려한 삶을 살았던 그런 피아니스트이기도 하죠. 약간 헝가리 출신의 이 피아니스트가 어마어마한 그런 피아노 연주로 일세를 풍미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천재가 나타났다는 그런 소문에 이끌려서 이 소녀 리스트의 무대를 보러 간그 베토벤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 터키인 꼬마 녀석아, 참 대단한 놈이구나 하면서 입을 맞췄다고 이렇게 유명한 에피소드가 있을 정도로 리스트는 약간 출발부터 화려한 그런 존재였다고 하죠. 하지만 헝가리인인 리스트를 터키인으로 부른 것이 그때 베토벤의 실수였다고 또 이렇게 에피소드도 있다고 하는데 그만큼 신이 내려준 솜씨 여기에 이의를 달 이가 없을 정도로 리스트는 당대 스타 피아니스트로 정말 그의 삶을 화려하게 장식했고 얼마나 많은 화려한 삶을 누렸을지 짐작이 가는 상황이기도 한데 그만큼 또 여자들이 많이 따랐다고 해요. 그리고 그 여자들이 리스트 앞에서는 뭔가 추풍 낙엽처럼 이렇게 쓰러진다고 리스트를 보고 오빠 이러면서 막 쓰러져서 남성들의 그런 경계가 만만치도 않았다는 이야기가 있죠. 그만큼 이 리스트는 화려한 삶을 산 만큼 좀 남에 대한 그런 배려는 좀 부족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리스트가 위안이라는 지금 방금 여러분들과 함께 들은 위로 그 썰 172 3번은 약간 음악을 남긴 것이 이런 뜻밖이다라는 그런 평이 나올 정도로 그만큼 배려라는 것은 눈에도 씻어봐도 찾아볼 수 없었던 그런 리스트의 모습인데 이 위로라는 그런 작품이 좀 리스트의 의외성 작품이다라고 평가가 되기도 하고요. 어떻게 보면 꽃 같은 여성들한테 이렇게 둘러싸여서 막 환호만 받으면서
마냥 즐거울 것 같던 그런 리스트가 실제로 한 여성에 대해서 아까 말했던 그런 대공 부인에 대해서 지극한 그런 사랑, 순애보를 보이면서 또 다른 리스트의 면모가 많이 보인다라는 그런 기록도 남아 있습니다. 네, 그렇게 리스트의 이런 음악, 위안은 1849년에서 50년에 6개의 모음곡으로 작곡이 된것 중에 하나인데, 이 섬세하고 소박하고 약간의 그런 시적인 신미함이 좀 보이는 작품이기도 하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뭐 리스트가 화려한 테크닉의 그 피아니스트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위로는 그것을 절제하고 좀 진실되게 좀 소박하지만 진중하게 또 약간 마음으로 전달되게끔 하는 선율을 이뤄내는 것들을 느껴보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런 생각이 있죠. 이런 음악이나 뭐 어떻게 보면 화려한 그런 테크닉이 귀를 현란하게 하는 것도 좋지만 이런 약간 소박하고 진솔하고 진심이 담긴 듯한 그런 선율을 듣다 보면 약간 오래오래 그 음악이 잔향으로 남아질 때가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잔향이 그 남는 음악이 좋은 음악인가? 아니면 그냥 좀 여운을 남긴다는 것에 의의를 두고 많은 음악인가? 라는 것은 많은 사람마다 자신의 평가하고, 생각하는 그런 가치가 다르시겠지만, 내가 어떤 일에 있어서 일이 잘안 풀리고, 뭔가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을 했다거나, 굉장히 소중한 것을 잃었다거나 이렇게 슬픈 일이 있거나 좀 마음 누군가한테 위로를 받고 싶은 그런 때가 있잖아요. 그런 때 이런 음악으로 좀 잔향이 오래오래 남는다면 조금은 좀 치유가 될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이 곡을 추천해 드리고 싶었던 거고요. 네, 이어서 함께 할 곡은 브루흐의 스코틀랜드 황산곡 네, 오프스 46, 4악장 함께 하겠습니다. 네, 브루의 스코틀랜드 환상곡 여러분들과 함께 지금 방금 들었습니다. 정말 오늘 이 민요곡 같은 느낌의 곡을 들으니까 어깨가 절로절로 이 산타 복장 때문에 그런지 어깨 춤이 절로절로 나는 것 같아요. 네, 이 약간 날개 같은 느낌이 들어서 더더욱 이런 우리의 몸을 가볍게 해주는 게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요. 네, 여러분들도 클래식 음악이 절대 지루하지 않다는 것을 지금 강한의 화요 클래식과 함께 하면서 느끼시죠? 네, 느낌 아니까. 네. 이 막스 브루의 대표적으로 흔히 떠올리는 것은 어떻게 보면 콜 니드라이라는 두 개의 바이올린 협주곡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금 방금 들은 스코틀랜드 스코티시 판타지라고도 하죠. 이 명작으로 꼽히는 바이올린 협주곡 못지않게 매력적인 곡인 거 지금 방금 확인하셨을 텐데요. 이 곡을 어떻게 보면 차이콥스키나 멘데스존의 협주곡, 베토벤이나 바흐의 소나타 등 이런 것에 한정할 이유가 없음을 보여주는 듯한 느낌.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때 당시 바이올리니스트 파블로 사라사테한테 이 곡이 헌정이 되었다고 하죠. 네, 이 제목에서 알수 있듯이 이 스코틀랜드의 정서를 담고 있는 이 곡을 브루가 작곡하면서 스코틀랜드의 위대한 작가, 네, 월터 스코트의 영향이 컸다고 합니다. 브루의 음악적 직계 선배라고 할수 있는 멘데스존도 이 스코틀랜드 여행 후에는 교향곡 3번 스코티시를 작곡한 바 있는 것처럼 약간 이 스코틀랜드의 정서를 영향받아서 작곡한 작곡가들이 많은 것을 볼수 있죠. 네, 그럼 곡 하나 더 듣고요. 우리 또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함께 할 곡, 여러분들과 함께 할 곡은요. 네. 리스트의 베를리오즈의 파우스트 겉벌 중 실버스의 왈츠 함께 하겠습니다. 음악가의 말말말 완벽은 항상 나를 비껴갔다. 하지만 나는 한 번도 완벽을 포기하지는 않았다.
주세페 베르디의 말말말이었습니다. 네, 여러분들과 함께 들을 마지막 곡 라마니노프의 파가니니 주제에 의한 랩소디 오프스 43 함께 듣고 저는 인사 말씀 준비하도록 할게요.